이제 절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브라보 뒤통수 맞았다.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셉세비님을 이겨서 2위로 올라섰고 이제 최종 가다랭이님만 이기면은 1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도전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셔플하고요. 한 장을 가져오고 첫 턴이기 때문에 이제 한 장을 더 가져올게요. 이제 가볍게 산뜻하게 한 장을 내놓겠습니다. 여기도 안 놓으실 거예요. 가다랭이님은 여기에는 저는 물어뜯기로 아마 죽겠죠? 이거 저쪽은 피가 1이 남습니다. 이건 매우 좋은 거예요. 나중에 여기다가 강철수트 살짝 껴넣어가지고 아 이게 이제 가다랭이님의 성향상 방어카드는 안 났을 것 같거든요. 방어카드면 좀 망인데 아... 할키기 같은 거면 또 망인데 이건 약간 도박수 어쩔 수 없이 도박도 할 때가 있는 거고 아... 할키기였네 역시 에이 별로 안 좋아요. 왠지 느낌에 할키기 아닌 방어카드였는데 당했고요. 나도 이제 여기다 수트를 놓으면은 근데 난 2점이 깎여가지고 지금 썩 좋진 않아요. 지금 여기다가 수트를 놔버리면은 1점이 지는 거죠. 아, 여기다 할키를 아, 여기다 놓고 싶긴 한데 얘는 죽이고 싶지 않고 여기 지금 도박수거든요. 여기다 할키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근데 저는 도박을 하지 않겠어요. 하, 발톱 이 발톱이 좀 무쓸모긴 해요. 지금 얘가 이미 나왔어서 이럴 때는 그냥 발톱을 놓고 그 다음에 전 필드가 꽉 찼기 때문에 다시 넘기겠습니다. 가다랭이님한테 내 카드가 여기에 좋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조건 같이 죽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도 강철턱이랑 강철발톱 다 나왔거든요. 나는 여기다가 이제 회피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. 지금 회피를 넣을 건데 문제는 저쪽에서 이 물기 말고 물어뜯기 하나만 아니면 내가 이겨요. 그 두 개 아니면 제가 이기는데 지금 남아있는 카드가 두 장이잖아요. 그럼 하나는 물어뜯기 하나는 경계인데 몰라도 내가 졌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무조건 져요. 이걸 냈을 때 저쪽에서 만약에 물뜯을 놔준다면은 비길 수 있는 거죠. 그래도 거의 졌지만 그래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건 없는데 가다랭이 성격에 여기 물어뜯기 놓을 것 같지 않아요? 네. 물어뜯기 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역시 내 자유 봤네. 아, 더 좋죠. 오히려 좋아. 피 깎아야죠. 네. 근데 카운팅 잘못했네. 비겼어요. 아니요, 비겼어요. 비겼기 때문에 다시 다음 경기 재경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저쪽에서 먼저 플레이를 하게 됐네요. 처음에 강철턱. 강철턱 좀 애매한데 딴 카드 없나? 수트 저는 피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맞불 작전을 쓰긴 하는데 이게 강철 발톱이었으면 저는 맞붙었거든요. 네, 강철 턱이라서 맞붙지 않겠습니다. 그렇다고 수트를 지금 쓸 수 없어요. 그냥 이건 도박이고 어차피 여기도 안 놔요. 가다랭이님 여기 아니면 여기 놓을 거예요.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렇죠. 깜짝 놀랐네. 성향 바뀌신 줄 알고 그럴 리가 없는데 가다랭이님 여기 대방원님이나 셉세비님이었으면 여기 나왔겠죠. 아 나도 여기서 도박할 수밖에 없네. 이게 좀 애매한 카드라서 제일 처음이 좋은 카드가 잡았을 확률이 좀 낮을 거라는 가정하에 먼저 아 비겼네요. 이 정도 결과면은 저는 만족스러워요. 뭐 할킥이나 이런 거랑 붙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물어뜯기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얘는
강철 수트랑만 안 붙으면 되는데 과다랭이 성격님이 성격상 여기다가 강철 수트가 있을 확률은 없어요. 저는 자신합니다. 없다고. 네, 저쪽 카드 주고 저는 이 정도 걸까도 이거 좋아요. 이거 좋아요. 이게 좀 애매하거든. 계륵이거든. 여기다가 뭐 강철 수트 나도 상관없어요. 강철 수트 카드까지 주고 저는 만족스러워요. 카드 한 장 가지고 두 장을 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번 건드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카운팅을 해야 돼요. 물기 죽었고 경계 죽었어. 경계 물기 회피 빠졌고 야 예상 야 절대 아닐 거라고 했는데 뒤통수만 했다. 당했다. 이거는 브라보 전략에서 졌네요. 이거 꼬았어. 아이 꼬은 거 아니야. 이거밖에 없었나 보다. 이거밖에 없었나. 그 상황에서의 가장 최선을 선택하시는 분이긴 한데 아 이거 지금 물기 빠졌고 경계 빠졌고 회피 빠졌고 그러면은 공격 카드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할퀴기가 남아 할퀴기 나 지금 이걸 죽이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할퀴기면 난리 납니다. 저 또 아 이 정도는 뭐 괜찮고요. 이제 매우 불리합니다. 여기서 지금 3점이나 졌기 때문에 3점이면은 뭐 적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불리해요. 야 이거 어떡하냐. 일단 물기를 죽여야 되죠. 얌생이로 좀다리 한 다음에 이거밖에 없는데 나 지금 카드 두 장 남았어요. 자 여기서 발톱을 쓰면은 1 남고 얘는 죽네요. 그죠? 이거 죽이면 안 돼. 그러면 저쪽에 남은 게 지금 카운팅을 해보면은 할퀴기랑 턱인데 이거 턱 같거든요? 이거 턱 같으니까 그리고 너 같이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나는 수트를 여기다 놓고 저기서 할퀴기를 여기다 놨어요. 그러면은 아 지나? 여기 비겼고 여기 2점. 아 졌네. 이건 어떻게든 지네. 아 이거 얘를 죽이고 이렇게 놓으면 내가 어차피 더 불리해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저게 뭐지? 이게 턱이 아닌가? 타다 턱이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. 이건 같이 죽고요. 그러면 얘가 4, 5, 6, 7, 8, 9점. 9점. 동점이네요. 아, 지금 2연승 무승부. 팽팽합니다. 이번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승부 아하 괜찮아요. 만족스럽습니다. 네. 뭐 나는 만족스러워요. 그 정도면 회피의 천적은 수트랑 강철 발톱이겠네. 근데 발톱이 이미 빠져서 강력한 카드들이 자꾸 나와지게서 내가 피하면 다음번에 여기다 놓을 것 같거든. 근데 여기다가 안 붙었으면 좋겠고 아 얘는 수트 잡았으면 좋겠는데 피해보죠. 아니면 여기다 놓고 그냥 3점 이득에 만족할 수도 있긴 한데 아 1점이네요. 아 그럼 안돼. 1점 가지면 안돼. 아 이게 되게 지금 머뭇머뭇하면서 이게 구린 카드가 아닌가 라는 감정을 주고서 여기다가 슬포시 내려놓고 단종을 해야겠다. 여기다 할퀴기 놔버려라. 가다랭님은 턱 할게요. 신중문입니다. 아 참 쏙 좋진 않네요. 경계를 여기다 일단 죽여야겠다. 아 비겼어요. 발톱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날리고 나 일 남는 거지? 지금 턱도 안 나왔고 여기를 이제 잡으려면은 할퀴기로 톡치기 하던가 물기 이런 거 근데 잔뜩 있어서 선택권을 저기한테 주는 거거든요. 나는 선택권을 주는 게 마음 탐탁지가 않아요. 발톱으로 까보자. 턱이 저기 있네. 지금 저기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카드가 할퀴기, 물기, 물어뜯기, 경계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. 저쪽은 그래서 나는 저 물어뜯기 이거 물어뜯기다. 남은 거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얘가 이제 할퀴기는 잡을 수 있고 물기도 잡을 수 있는데 물어뜯기엔 약하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
나도 이제 카드 자금 평수를 안 남아서 지금 물어뜯기로 같이 물어뜯기 여기를 해야겠다. 근데 나도 카드가 얼마 없어. 부장. 아 이거 패착 같아. 이거 여기다 놨어야 될 것 같아. 물어뜯기 경계. 아이 나 진 것 같아요 이거. 아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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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. 브라보. 네. 아 드디어 제가 졌습니다. 네, 가다랑이님 이겼어요. 클났습니다. 아. 저 꼴찌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. 발톱 괜찮네. 과감하게 들어갑시다.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. 억지로 저 두 장 죽이는 거. 두 장 죽이면은 한 장만 더 손해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나중에 카드 부족하더라고. 이 카드 죽이는 게 썩 좋은 게 아니야. 아 괜찮아요. 나는 괜찮아. 최상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. 아. 아. 동점입니다. 요 한 장으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죠.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은. 아, 저기 수트가 나오면 끝이구나. 아, 저 수트면 끝이구나. 지금 수트를 낼 것 같거든요. 수출 내면 동률이죠. 졌네요. 불리한 게 아니라 졌어. 아 이거 졌어. 아 꼴찌잖아. 또 꼴찌로 내려가게 됐어. 안돼. 아 짜증나.